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정결핍 자가진단 테스트! 제가 지금부터 문항을 하나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해당이 되는지 손가락으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 저는 있었어요. 예전에 한참 심각할 때는 정말 피가 보일 만큼 뜯었던 적도 있어요. 두 번째, 쉽게 상처를 받는 편이다.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세 번째, 날씨가 흐리면 왠지 내 기분도 다운된다. 이 증상은 저는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저도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번째, 집착이 강하다. 그렇진 않아요. 다섯 번째, 다리를 자주 떤다. 굉장히 잘 떨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기분이 좋지만 혼자가 되면 외롭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튀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다.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 그냥 약간 해당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덟 번째, 잠을 잘 때 무언가를 껴안고 자야 잠이 잘 온다. 베개나 이불도 포함되겠죠? 그쵸.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홉 번째, 질투나 욕심이 많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열 번째, 머리를 자주 긁거나 머리카락을 손으로 꼰다. 아니요. 열한 번째, 장난기가 심하다. 어렸을 때 많았죠. 열두 번째, 팔짱 끼는 것을 좋아한다. 팔짱... 이 팔짱이 아니라 옆으로 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니까. 저는 그러진 않아요. 열세 번째, 모임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면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섯 개. 총 13개 문항을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개에서 3개가 해당이 되면 아주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4개에서 6개가 해당이 되면 외로움을 잘 타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6개니까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네요. 네네. 7개에서 10개가 해당이 되면 애정결핍이 강하다고 합니다. 애정에 대해서 갈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1개에서 13개에 해당이 되면 애정결핍이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정결핍 자가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누구나 결핍이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결핍이 너무 많게 되면 본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저는 과거에 저를 본 거고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냐, 뭐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테스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